안녕하십니까, 박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대전 삼거리 앞입니다. 대전 삼거리 뒤쪽에 보시면 대전역 터미널 보이십니까? 오늘은 여기 대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봐 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매물은 여기 대전 삼거리에서 보건대학교 올라가는 딱 길목에 접어들면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대전중앙시장 버스 정류장을 끼고 들어오시면 바로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 여기 주변으로는 1층에 전부 다 상업시설들이 있는 상가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상가가 칸수로는 5칸, 이제 상가는 지금 4개가 임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룸과 그리고 주인 세대 규모로 쓸 수 있는 3룸 구조, 이렇게 해서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건대학교 임대 수요자들과 그리고 여기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시는 뭐 직장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쪽 동네에 주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 건물입니다. 아, 구축 건물이고, 주변에 보시면은 전부 다 뭐 신축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여기도 신축되고 있죠. 주변 환경이 점점 조금씩 변화하고 분위기가 계속해서 밝아지고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여기 우측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지금 제가 진입하고 있는 이 도로 공부상 8m인데 여기가 이제 집을 짓고 하면서 옆에 거의 한 10m 정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빌라 들어가는 여기 도로까지 옆에 서서 어찌 보면 코너 건물이에요. 코너 건물이고 건물이 가진 전면이 엄청 좋아요. 우선 여기 앞쪽에 옷가게가 두 칸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수제 케이크 제작하는 곳과 옆에 이제 옷 수선, 의류 수선집, 이렇게 총 4개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바로 옆에 또 목욕탕이, 그다란 목욕탕이 있고요. 그 뒤쪽에는 또 마트도 큰 게 하나 또 위치해 있는 그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쪽에도 뭐 다세대 뭐 빌라라든지 바로 뒤쪽에 맨션이라든지 이렇게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와 원룸 하나, 투룸 5개, 쓰리룸 2개, 총 12가구에 대지가 341제곱미터, 건물이 493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103평, 건물 149평입니다. 2005년 10월 20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주차대수는 6대 허가가 나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는 14억에 나와있고요. 임대보증금 8,700만원, 현재 인수가 13억 1,300만원, 현재 대출은 없습니다. 대출은 추가 대출 가능한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건물 나오는 수익은 297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룸을 한 가구는 이제 거주를 하신다고 보시고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뭐 3룸을 또 월세로 전환을 하시면 약 35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올 만한 그런 상태의 건물입니다. 일단 복도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기 전에 상가 앞쪽에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뭐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옆에 라인 따라서 주차 라인이 한 두 대 정도 그어져 있고, 안쪽으로 겹주차 방식으로 한 네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공부상 한 6대 정도 나와 있지만 한 7-8대 정도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층은 전부 다 상업시설이고요. 그리고 2층에는 투룸 방 한 개 있고 거실 한 개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땅이 대지가 100평이 넘기 때문에 세입자 방 한 살 또한 나랗고 넓게 잘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층에는 총 5가구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복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칠을 한번 다 하셨네요. 그만큼 이제 건물을 운영해 오시면서 오래된 문구는 손을 봐오시면서 이렇게 건물을 운영을 해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3룸 방 두 개 있고 커다란 거실도 있고요. 그리고 원룸 하나와 그리고 여기도 3룸이지만 구조가 조금 작은 그런 구조로 된 3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3룸 두 가구와 원룸 한 가구 구조이고요. 옥상 부분도 이제 칠 작업을 해서 지금 문을 잠궈뒀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구축이지만 이렇게 관리된 건물과 관리가 되지 않은 건물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셔가지고 직접 현장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도로변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전역도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생활 환경은 아주 우수한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퇴전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일단 교통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물론 또 대지 평수가 100평이 좀 넘지 않습니까? 평수도 대형 평수고 1층에 상가가 또 4칸이나 빠져 있어서 인물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길목으로 내려가시면 79가에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까이 인접해 있는 매물이고요. 거주하기 좋고 교통도 편리한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